여러분들 락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인 밸런스 패치 소식이 올라왔어요. 먼저 구스격 쿨리카 75%, 탈옥 75%, 휴맨 75%, 시리즈A 75%, 그리고 퍼시픽은 50% 보상이 증가합니다. 그리고 신습격은 전부 다 50%씩 증가. 추가로 모든 습격 피날레 최소 몫은 15%로 고정됩니다. 구습이든 신습이든 패습이든 카습이든 한번 습격을 끝내면은 48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. 하지만 패습 솔플 같은 경우는 2시간 24분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레이스 50%, 대정보도 50%. 여기 지도 보시면은 LS 자동차 모임 있죠? 여기에 어떤 차를 가지고 오든 로그립 타이어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정비공이 차를 좀 더 빨리 갖다 주고 어벤져 이 작품에서 일반 차량도 개조가 됩니다.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수가 8개에서 10개로 증가했다고 해요. 뭐 차고는 최대 20대까지. 오케이. 레전드 모터스포츠 남부산드레스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무언가 필터가 추가될 거예요. 옵2 미사일 성능 저하, 교란장치 쿨타임 증가, 그리고 코사트카의 스페로우. 이제 이 친구한테 체프랑 플레어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. 얘가 이제부터 옵2 대신이에요. 튜닝샵 직원이 고객의 차를 덜 부십니다. 인벤토리에서 모든 탄약 구매하기 버튼 추가. 그리고 무기 선택창에서 스낵과 방탄복을 먹는다고 해요. 이제부터 가지고 있는 스낵의 수와 상관없이 그냥 임무 시작만 하면은 스낵이 충전이 될 거예요. 추가로 PC 유저들은 채팅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. 자유모드에서 킬듯이 사라집니다. MC, CEO, 직원 월급 2배.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피를 참조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